오늘은 아까 이제 제 밴드 분인 김인태 분이 이제 부산 분이신데 여기 연습장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스윙 보고 이제 제가 아는 내용을 많이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 중에 김인태 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3, 4개월 밴드 만들기 전에 이렇게 그 전에 옛날의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그 전에는 완전히 거리가 안 나셨는데 뭐 드라이브 치면 180m, 200m 이렇게 하고 7번도 뭐 한 120, 130 이렇게 가시다가 제 동영상을 보고 거리가 많이 느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구력이 1년 좀 넘으신데 뭐 볼스피드 74, 75 이렇게 뭐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옛날 영상이랑 지금이랑 또 저는 스윙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스윙이 바뀌었어요. 스크린장 가면 오늘은 사부님이 이제 어르신들이 오늘은 또 뭘 연습하냐면서 항상 희한한 것만 연습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제 스윙이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스윙, 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제가 가진 이미지라든지 제가 추구해야 될 그런 스윙이 조금 뭔가 이론이 완성이 되고 제가 이제 연습할 그것만 남은 거지 스윙이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장타도 추구하고 굉장한 장타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따고 싶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뭐 그런 것도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한 지금의 스윙이 정말 정확성이 중요한 조던 스피스, 조던 스피스의 스윙과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지만 정말 멀리 보내야 되는 왼손으로 쳐올리는 장타 스윙. 그 조던 스피스가 정말 그냥 왼손으로 정말 많이 쳐올리면은 그렇게 거리도 많이 날 건데 뭐 방향성이 있다는 건 제 프로, PGA 프로들 방향성, 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장타 선수처럼 미친 듯이 낮은 로프트로 띄우는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 스윙으로 거의 정착을 해서 이제 왼손 띄우는 요것만 이제 왼손을 띄우면서 오늘 아까 방금 올린 동영상에 제가 이제 브루트 3도 드라이버로 굉장히 강한 샤프트를 띄워놓고 치고 왼손으로 쳐올려서 발사각 18도 드라이버인데 18도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캐리 백스핀이 2000 아래로 거의 1000 단위로 떨어지고 캐리가 301m 나왔거든요. 그 스윙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오른손으로 쳐올 때 방향성이 정말 주약인데 왼손으로 딱 쳐올린 순간 여기 이제 사이드 스핀인 또 사이드 스핀과 방향성이 나오는데 둘 다 완전히 거의 제로 똑바로 나갈 정도로 굉장히 방향성이 좋은 구질에 제가 301m를 찍었거든요. 그 스윙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완성해 나가야 하는 스윙이 이론은 이제 많이 정립이 된 것 같고 그 스윙을 제가 이제 저만의 스윙으로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던 스피스식 장타 이런 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연습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인태님이 제 옛날 동영상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때도 왼손을 이렇게 쳐올리는 그걸 연습하긴 했는데 그때 한 4, 5개월 전에는 제가 왼손을 정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게 3도 로프트도 잘 띄우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제 예전 영상을 보고 인태님이 거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부작용이 생기시더라고요. 슬라이스와 훅이 반복이 되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 어떤 영상을 보셨다면 오른쪽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스윙을 보셨냐면 스윙을 할 때 내가 찍는다는 느낌으로 찍으면서 탄도를 띄우는 요 동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연습하는 게 탈고주도 찍는 듯한데 요렇게 점프를 하면서 띄우잖아요. 롤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 동영상에 요거 연습하시면 좋다고 해서 내가 오른손을 찍으면서 띄우는 요걸 이제 인태님이 많이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막 얘기하면서 제가 왼손 쓰는 법 가르쳤는데 이걸 이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찍을 때 잘 몰랐었거든요. 오늘 가르쳐 주니까 이거 좀 빨리 올려야겠구나. 그 인태님이 빨리 올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 옛날 동영상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인태님처럼 좀 뭔가 이렇게 좀 구질이 안 좋은 구질이나 거리는 나는데 구질이 안 좋은 구질을 수정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급히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한 느낌이 오른손으로 퉁 찍는 걸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공을 띄우면은 여기서 뭔가 끌고 내려오는 것과 뛰어오는 게 동시에 된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이 제가 설명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동영상이 하도 많아서 저도 찾으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저는 요즘에 왼손만 하잖아요. 근데 골프 지식이 뭐 이렇게 왼손을 쓰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은 전부 오른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 찍으려다가 여기서 공을 띄워라 할 때, 저는 지금은 만약에 설명하라면 왼손으로 띄워라 이렇게 하겠는데, 그 동영상 보면 아마 오른손으로 와서 오른손 잡이니까 띄워라 하면 오른손으로 띄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윙을 해서 거리는 많이 늘었는데 방향성이 안 좋는데 오늘 가르쳐 주니까 새로운 걸 이제 아셨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윙, 그 동영상을 보시고 새로 보시는 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 제가 이제 추구할 스윙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른손은 손목으로 땅을 잘 찍고, 그래서 오른손은 끌고 내려온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오른손 들었다가 놓는, 들었다가 놓는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손목을 빨리 싹 꺾어서 여기서 샤프트가, 헤드가 하늘에 있으니까 이거를 얼마나 내려 찍느냐, 요 힘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끌고 내려오라를 와서 쟁반을 받치고 오른쪽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 팔꿈치를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끌고 내려온다는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레슨에서는 이렇게 하죠. 끌고 내려온다는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왼손을 정말 잘 쓰려면은 오른손이 끌고 내려온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 오른손만을 씁니다. 왼손을 못 써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냥 여기서 오른손으로 손목을 딱 꺾어서 그냥 바로 헤드를 밑으로 찍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핸드퍼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핸드퍼스를 안 하면은 공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오른손으로 해서 밑으로 땅 찍으면은 이렇게 이제 땅 뒷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붙이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오른쪽을 잡아 끌고 뒤쪽으로 끌고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끌고 내려오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끌고 내려와서 붙이고 딱 하면 여기 도착하긴 도착하죠. 근데 이 동작을 끌고 내려오려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돌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대가 나가요. 이쪽에 갈비뼈도 나가고.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오다가 붙이고 오른쪽으로 붙이고 밑으로 내려서 몸이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추어들은 몸을 돌려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 왼쪽 힙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온다, 코킹을 하고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와서 오른쪽 팔꿈치를 옆에 붙인다는 동작을 하는 순간에 내가 몸을 같이 돌리는 스윙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말합니다. 저는 아마추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연습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왼손이 몸이 돌아가는 게 아마추어한테 제일 안 좋은, 제일 이렇게 끌고 내서 몸 돌리는 사람 중에 잘 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슬라이스와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도 이렇게 끌고 와서 처음에 슬라이스가 나니까 그때 슬라이스 안 내려고 이제 감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질이 정말 나늘그려요. 이렇게 스핀이 많이 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고 내려온다 이것보다는 그냥 오른손은 손목을 꺾고 땅을 내려 찍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른손 목을 끌고 땅을 찍으면 뒷땅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왜안 끌고 내려오느냐? 그래서 뭐, 안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핸드퍼스트를 어드레스 하는 사람은 여기서 끌고 내려올 필요 없이 그냥 여의 상태에서 손목을 딱 꺾고 딱 하면은 공쪽으로 다가가요. 공쪽으로 딱. 그래서 오른손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아닌 그냥 손목만 꺾고 땅을 딱 꾼 사람은 핸드퍼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감기 시작을 해요.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 띄우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찍으면서 돌려치면서 장도를 띄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핸드퍼스트 어드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그래도 어쨌든 핸드퍼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찍으면서 가받치는 사람들은 거리가 많이 나요. 네. 왜냐면 아이언도 거리 막 훅으로 이렇게 가지만 남들 대비 아이언 거리가 막 한 20m 더 가고 드라이버도 훅을 그리지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손목을 내리고 안 끌고 오더라도 충분히 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왜냐면 핸드퍼스트라고 끌고 내서 딱 찍으면 바로 공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또 꺾일라. 그래서 이렇게 핸드퍼스트를 하고 그냥 손목을 들고 바로 찍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러면 또 굉장한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훅파, 슬라이스파 이렇게 몸통파와 도구파 했듯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핸드퍼스트 한 사람은 평생 훅을 달고 살아요. 자기는 아무리 잘 친다고 하지만 무조건 자기의 트러블은 훅이고 제가 이렇게 핸드퍼스트를 하고 치는 사람 중에 평균 점수가 좋은 사람 스크린에서도 들락날락합니다. 특히 세컨에서 막 잘 되는 날은 드로우가 멋지게 걸리고 7번 가지고 170, 180 날리는데 안 되는 날은 세컨에서도 감겨가지고 오비 나거든요. 네. 드라이버뿐만 아니고. 그래서 스코어가 완전히 들락날락. 뭐, 필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크린에서, 그 쉬운 스크린에서도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들었다 내려서 찍어서, 요게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왜 지금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왼손으로 프로님들이 말하는 끌고 내려온 걸 하면 돼요. 오른손이 끌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왼손이 실질적으로 보세요. 오른손이 끌고 내려온다 생각하면 왼손이 별로 동작을 안 해요. 여기서부터 탕 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마찬가지 끌고 내려서 탕 치면 뭔가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클럽이 안 빠지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빼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서 뺄 때는 이쪽에 인대가 나갑니다. 갈비뼈가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돌려서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잡아도 그래서 핸드퍼스트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훅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오른손을 들어서 내려 찍으면 뒷땅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와서 오른쪽 팔꿈치를 붙이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도착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정작 이렇게 잘 와서 오른쪽으로 끌고 내려서 딱 쳤는데 여기서부터 몸이 클럽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궤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뺄 수 있는 아까 말한 두 가지 방법은 여기 왼쪽 옆구리를 들면서 이렇게 빼면 여기 저도 한번 부상이 왔어요. 이게 왼쪽 옆구리. 그러면 이렇게 빼면 너무 무리가 온다. 그러면 몸을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클럽을 잡아 빼거든요. 그러면 몸을 돌리고 슬라이스 나와. 그럼 슬라이스가 나면 슬라이스 몸을 안 돌릴 수는 없고 그럼 이렇게 못 빼거든요. 그럼 여기서 돌려놓고 그 다음에 확 감기시다가 악성북이 나와. 그래서 제가 올린 오른 손목을 찍는 거는 좋아요. 저도 무조건 찍습니다. 뭐 그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오나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네. 왜? 다 이렇게 잽스를 만들고 오른쪽 머리 딱 붙여가지고 탁 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낮은 로프트에 드라이버로 띄우고 제 체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제 체격이 좋으면은 9도, 10도짜리로도 볼스피드 80 이상 내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체격은 아니에요. 제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뭐 낮은 로프트로 쳐서 쳐올리는 방식으로 그 볼스피드의 한계를 백스핀을 줄여가지고 넘어서겠다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감아서 치면은 낮은 로프트로 못 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손목을 들어서 내려 찍고 요것만 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백스윙 크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있고 요즘에는 손목만 딱 해서 탁 내려치는. 그러면 뒷딱이 나는 그 클럽 헤드를 공 쪽으로 뭐가 도착을 시키냐면 왼손이 도착을 시켜요. 왼쪽. 그러면 오른손이 끌고 내려서 딱 찍으면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딱 찍히니까 클럽이 안 빠지는데 아무리 코킹을 많이 해도 왼손이 도착을 하게 딱 하면은 왼손이 그대로 빠집니다. 이렇게 클럽이 뭔가 코킹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도 왼손이 주도로 하는, 오른손 손목만 딱 꺾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오른손이 안 하고 왼손이 그냥 주주주주주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지만 왼손이 이미 왼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클럽을 빼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래서 저 정리해서 말해드리면 저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할증이 붙으면 안 되라서 거의 11시 20분인가 그런데 네. 빨리 끝낼게요. 그 제 동영상 보면은 오른쪽 이렇게 탄도를 찍으려고 하면서 볼려라 이 스윙의 부작용은 오른손을 찍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벌리려 하는 게 부작용이니까 오른손은 찍는 건 좋습니다. 네, 끌고 내려 안 끌고 내려 됩니다. 손목만 잡고 꺾어서 등 치면 되는데 그 퍼올리는 거를 왼손으로 퍼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으로 저 아니 이제 정리해서 말해드리면 오른손은 손목에서 땅으로 탕 찍으세요. 탕 찍으면 뒤에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어떤 느낌이면 왼손이 쭉쭉쭉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이렇게 있죠. 그럼 왼손이 여기서부터 지 끌고 가서 왼손이 공을 밀고 밀면서 저쪽 멀리 쳐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른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이제 골프 이론에서는 양손이 같이 몸통과 같이 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오른손과 왼손이 완전히 분리되고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제 스윙에서 지금은. 뭐 제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뭐 저의 올려놓은 걸 연습하기 좋으시니까 저는 오른손과 왼손이 완전히 분리돼요. 오른손은 손목 땀을 찍고 왼손은 그 땀을 찍은 시점부터 왼손은 멀리 클럽을 클럽이 몸을 통과를 해서 공을 끌고 가서 저기 멀리까지 보내는 역할. 그래서 그리고 스윙 이런 느낌. 그래서 땅을 찍으면서 왼손이 퍼올리는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고 이 이론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말하는 지금 이제 생각하는 저의 가장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아 이 스윙을 이제 정착을 해야겠다는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탄도를 낮출 때 탄도를 높이고 낮출 때 오른손으로 다 했어요. 중심 이동과 오른손으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탄도를 낮춘다. 평소에는 그냥 퉁 치면 이 정도의 탄도가 나온다. 그러면 8번 가지고 뭐 한 17도, 18도 나온다. 그러면 내가 탄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중심을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핸드버스터가 되고 로프트가 세워져서 탄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툭 눌리면은 탄도가 낮아지고 잘 가긴 가지만 거리가 줄어요. 너무 찍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공을 퍼올린다. 공을 띄운다. 저는 스크린에서 웨지로 퉁 띄우거든요. 그리고 더 띄운다 생각하면 여기서 중심이 뒤로 와서 여기서부터 손을 탁 올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영상도 많이 올렸어요. 지금은 탄도 조절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왼손 가지고 여기서 띄운다. 그러면 이렇게 왼손 왼팔을 하늘로 올리면은 띄워지고 탄도를 낮춘다. 왼팔을 땅으로 치면은 갈립니다. 네. 오른손으로 다 컨트롤하고 중심 이동으로 다 컨트롤을 하던 그런 스윙에서 아무것도 오른손이나 몸은 아무것도 안 쓰고 왼팔 하나로만 탄도 조절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오른손은 정말 손목만 꺾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할 거는 오른손 손목 꺾고 왼손 가지고 쳐올리는 연습. 탄도를 일단 띄워야 뭐 라즈로프트 제 브루트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롱아이언 같은 그런 걸로 잘 치니까
그래서 중심 이동이라든지 팔을 끌고 오른팔을 끌고 내려서 붙이고 이런 거 다 빼고 오른손은 무조건 손목 딱 하면 뒷땅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왼팔이 끌고 내려와야 돼. 왼팔이 끌어야 돼. 그러면 여기 도착하거든요. 네. 오른손을 쓰고 임팩트에 왼팔을 쓰면 이미 늦어요. 오른손은 위에 탑에서 끝. 그리고 여기서부터 왼팔이 관여를 해서 저기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해서 오른손 손목을 하고 땅을 그냥 바로 여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찍는다고 생각하라면 볼. 오른손으로 손목을 꺾어서 오른손으로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오른손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정말 손목만 딱 꺾고 나머지를 왼손으로 쓰고 싶으면 오른손 손목을 딱 꺾고 내려 찍을 때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손목을 찍고 내리는 것만 하지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클럽을 공 쪽으로 가져가게 하는 건 결국 왼손이 여기까지 가져오죠. 제가 지금 그렇게 정말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던 스피스도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구질에 정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스크린에서 사부님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도 그렇게 말하고 항상 뭔가 스코어를 잘 내고 프로가 되고 하려면은 한구질을 잘해야 된다. 하나를 잘해야 된다. 나는 나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결국 들락날락 해가지고 프로들이 하는 점수 내는 위한 골프를 못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가지를 정착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왼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구질을 정하는데 아마추어들은 왜 한 가지 구질이 안 되고 계속 난을 그릴까? 이렇게 이온쪽 왼쪽. 그리고 프로님들도 뭐 방향성에 문제가 될 때 난을 그리긴 그리죠. 그러면 다시 스윙을 잡고 하는데 그래도 프로님들은 뭐 한 가지 구질을 계속 정확하게 보내고 왜 아마추어들은 난을 그리고 스핀을 많이 걸을까? 아까 그 설명을 했는데 오른손을 쓰면은 거리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현대 스윙은 손과 팔이 같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리가 만약에 50m다. 그러면 손과 팔이 이렇게 같이 쓰면 50m가 가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드라이버로 200m를 보낸다. 그러면 마찬가지 손과 팔이 같이 이렇게 치고 200m를 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뭐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리를 더 보낸다. 250m다. 그러면은 손과 팔이 같이 와서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쳐서 250m를 보내면 되는데 200m 정말 툭 쳐서 보낼 수 있는 만약에 드라이버를 쳐서 뭐 170m, 180m까지는 저도 같이 똑같이 와서 똑같이 칩니다. 근데 남자 기준 200m를 넘기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같이 가려고 해도 몸이 빨리 쓰게 돼요. 네. 일반 아마추어 몸통 스윙이 같이 가야 제일 똑바른 구질을 보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기서 내가 드라이버 가지고 150m를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치겠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드라이버 200m 이상 보낸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몸으로 거리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몸통 스윙을 가지고 특히 오른쪽으로 몸과 오른손으로 거리를 보내려고 하면은 무조건 거리가 타겟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방향성이 엉망이 돼요. 무슨 소리냐 아까 10번 보여드렸는데 내가 8번 가지고 100m를 보낸다.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치면은 뭐 100m가 너무 살살 쳤네. 뭐 한 그냥 50m만 보낸다. 그럼 50m 요 정도만 치면은 탕 가서 어이씨 거리가 몇 번 8번 맞았지. 뭐 굴러 50m 가겠죠. 그러면 내가 80m를 보낸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오케이 그럼 80m 가죠. 이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몸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뭐 절대 직진이 되겠죠. 몸이 같이 돌아가니까 직진으로 똑바로 자야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힘을 줘야지 갈 수 있는 거리 8번 가지고 100m 이상
그리고 8번 가지고 100m 이상의 들어가더라도 몸으로 퉁 이렇게 치면은 아 100m 가능. 그러면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몸통을 같이 쓰는. 그러면 내가 몸통을 같이 쓰면서 직진으로 보내면서 칠 수 있는 스윙의 MMB에다가 몇 미터인지 보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130m 가네요. 캐리가. 런은 다 빼고 캐리가 130m 가네요. 근데 남자는 8번 가지고 130m 안 보죠. 그죠? 140, 150도 보고 거리 나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더 거리를 보내려면은 몸이 같이 돌면 이제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어떤 스윙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몸을 돌리고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몸을 먼저 돌리고 힙턴업. 왜냐면 힙턴하고 몸을 중심 이동을 하고 힙턴하고 그 다음에 뭐 릴리저 이게 다 장타 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몸이 따로 몸통을 아무리 같이 쓰고 싶어도 장타로 들어가게 되면 몸이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라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힙을 열고 끌고 내려서 릴리즈를 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스윙을 하기 시작을 하면 몸이 다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나긴 나죠. 6, 185, 185 넘게 갔으니까 7번과 8번과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근데 몸이 다 따로 놓으니까 타겟에 내가 타겟의 기준으로 했을 때 50m 스윙과 80m 스윙과 100m 스윙과 130m 스윙과 150m의 스윙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계속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몸통과 오른손을 이용한 그 끌고 내려온 걸 하면은 한 100m 전까지는 몸이 정말 일체화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이상 들어가면 이제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따로 놀아요. 막 따로 놀아요. 힙은 먼저 열려야 되고 끌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리니까 릴리셔야 되고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슬라이스 나고 훅 나고 슬라이스 나고 훅 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까 말한 한 가지 구질을 가지면 좋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스윙을 똑같이 하더라도 타겟에 따른 자기의 몸의 스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구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른쪽만 쓰는, 오른쪽만 갖다 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한 가지 구질을 가장 가지기 좋은 똑바로 가는 스윙이 왼손을 쓰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른손이랑 몸을 쓰는 거는 내가 거리에 따라서 정말 풀스윙이라 생각하면 몸이 먼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놀아요. 50m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왼손으로 만약에 왼손만으로 간다 그러면 왼손은 50m를 보내든 80m를 보내든 100m를 보내든 130m를 보내든 똑같습니다. 스윙이 보세요. 50m를 보내는 스윙 왼팔만 요 정도 가면 됩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면 50m 떨어져서 64m 가죠. 그러면은 뭐 한 100m를 보내는 수 그러면 왼손만 쭉 더 가면 됩니다. 다른 데 부위를 쓰지 말고 100m를 보내는 수 오이씨 너무 많이 갔다 쭉 보낸다 쭉 그냥 단어를 하니까 이게 많이 쳤네요. 다시 해볼게요. 100m를 보내면서 단계별로 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100m를 보내는 스윙 어이씨 이게 쭉 보낸다 생각하니까 이게 100m 컨트롤이 원래 8번이니까 저 100m 떨어졌네요. 일단 캐리로 계산할게요. 100m에 108m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50m 보내는 스윙과 100m를 보내는 스윙 같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100m 이상이 넘어가면은 오른쪽 몸통을 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데 100m 이상을 보내는 130m 8번 가지고 130m를 보내는 스윙을 하면은 왼손 가지고 하면은 똑같은 스윙을 하고 왼팔만 몸을 보내면 됩니다. 어이씨 너무 또 세게 쳤네. 제가 스피드가 왼팔이 늘어가지고 이거 150m 갔네. 야 빨리 끝낼게요. 저 택시 타고 가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왼팔로 쭉 보내는 스윙을 하면은 50m 유일하게 달라지는 거는 왼팔을 보내는 힘이에요. 내 모든 몸에서 각 거리별로 오른쪽을 쓰면은 오른쪽을 쓸 때는 몸통부터 같이 써야 되고 끌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릴리즈도 해야 되고
근데 또 뭐냐, 50m 보낼 때 끌고 내려와서 릴리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0m 보낼 때는 그냥 간단하게 퉁 몸이 같이 돌면서 치는데, 거리가 늘어나고 70m, 80m, 100m, 120m, 130m 가면은 이제 프로님들이 말하는 동작을 막 넣어야 돼요. 힙은 돌아야 되고, 뭐 손은 끌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릴리즈는 해야 되고, 한시방향으로 던져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몸통 안 돌고 치고 나서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왼팔을 하면은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50m, 70m, 100m, 130m, 150m 요렇게만 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모든 스윙이 전부 다, 저는 아무것도 안 쓰죠. 오른쪽 몸통 오른쪽 편 안 쓴 유일하게 왼팔만 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뭐 프로님들 말하는 몸의 파스처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체도 유지되어 있고, 헤드업도 안 하고, 그죠? 몸을 돌리니까 척추 각도도 안 변하고, 다 현대 스윙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죠, 제가. 네. 유일하게 안 지키는 거는 왼팔을 떼는 것만 안 지키죠. 그죠? 근데, 아까 오른팔로 요렇게 하면은, 만약에 오른팔로 거리를 낸다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서 땅 치면은 바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헤드업도 해야 되고, 척추각도도 일어나야 되고, 거리를 보내려면 스쿼트도 해야 되고, 왼팔 중심을. 그래서 현대 스윙이 요구하는 정확성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거리를 낸다고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왼팔만으로 스윙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한 동작만 하면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어요. 헤드업, 몸의 각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한 동작만 안 해서 그렇게 스윙을 하느냐 하는 게 방향성이 좋냐, 하지 말아야 될 열 동작을 해가면서도 거리를 내는 게 좋냐, 분명히 저는 이쪽이 편하거든, 제 지금 스윙에서. 그래서 조던 스피스도 그런 스윙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조던 스피스는 항상 해설자님들이 말하면 이런 조던 스피스, 버버 왓슨, 잭 존슨, 그 다음에 뭐 필 미킨슨, 현대 골프 스윙에서 타이거 우즈 같은, 로리 맥길로이 같은, 로리 맥길로이도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너무 이렇게 붙어내고 걸린다. 그래서 현대 골프 스윙에서 그런 해설자님들이 봤을 때 해설을 하겠죠. 골프 스윙의 사람들, 자기가 기준으로 되는 그냥 교본 있죠, 현대 골프. 그 현대 골프에서 벗어나는 스윙을 하는 선수는, 저거는 저 선수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존 데일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오버스윙하고. 물론 타이거 우즈도 그 견본이라고 생각하고, 타이거 우즈도 해설자들이 싫어하는 스쿼트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상이 온다. 그러면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해설자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저 스윙이 왜 하고 저기에서 배울 점은 뭐고 단점이 뭘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저 스윙은, 특히 버버하슨 같은 저 스윙은 저 사람한테 맞춰져 있지 아마추어는 저런 걸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추어는 무조건 현대 골프 스윙, 몸이 삼각형을 이뤄서 같이 가는 스윙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 레슨이 거의 모든 레슨의 90%고, 그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과연 정확성을 위해서 거리를 안 내려고 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몸통 스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뭐 거리를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LPGA 프로들 선수나, 그러면 양희영 선수나, 그러면 정말 견본처럼 하죠, 그죠? 근데 남자들은 거리 욕심이 어쩔 수 없어요. 거리 욕심이. 그러면 막 자기만의 방법으로, 프로님들 하지 마라 힘빼라 해도 막 자기만의 방법으로 합니다. 저도 물론 4년이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단 프로님들이 이제 현대 골프에서 말하는 몸의 파스처 유지, 그 다음에 스웨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깨 턴을 충분히 하라, 뭐 끌고 내려오라, 그런 모든 거를 다 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만 딱, 제가 현대 골프에서 싫어하는 동작 하나만 하면은 왼팔 떼는 거, 이것만 하면은 다른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스윙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상태에서 말했지만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쓰고 끌고 내려고 몸통을 하면 거리가 여기서 몸을 같이 돌리면서 세게 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 내가 거리가 뭐 처음에 거리가 안 날 때는 이렇게 몸통하면서 가다가 내가 거리를 내야지 거리를 내야지 하면 스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막 이렇게 어이구 그냥 달라지는 스윙인가요? 근데 아까는 말했지만 왼팔로 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똑같은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윙이 곧 제가 보는 조던 스피스와 장타 선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타 선수들이 뭐 장타 대회 보면 미친 듯한 오비 나고 슬라이스 나고 하는데 걔네들도 감당이 안 되는 스피드를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00야드 정도는 정말 잘 보내요, 걔네들. 400야드 날리면 자기들도 감당 안 되는 스피드로 하니까 방향성이 엉망인데 300야드 보낸다 싶으면 둥 치면 300야드. 방향성 좋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타 선수들 중에 필드에서 굉장히 잘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이미 같은 경우는 장타 선수 은퇴하고 이제 아시안 투어 뛸 정도. 근데 걔는 뭐 스코어가 이분 뭐 걔도 스크래치 골거거든요. 물론 쇼게임이나 다른 선수들보다 스코어가 좀 작게 나오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충분히 프로 자격이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아마추어들이 가장 골프를 쉽게 배우려면은 그냥 왼손으로 다 거리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질이 똑바르고 그 다음에 거리가 나고 방향이 똑바르고 그런 제일 쉬운 골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스윙이 아닌 거리에 따라서 하나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똑같은 동작을 하는 그런 이제 왼손 스윙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골프가 좀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제가 올린 동영상을 잘 보시면 옛날 동영상을 보시면은 오른손을 찍는 게 맞는데 띄우는 거는 오른손은 손목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왼손이 다 하는 걸로 저는 이제 많이 바꿨으니까 요걸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옛날 동영상을 보더라도 오른쪽 부분은 오른손이고 왼손은 왼쪽을 뭐 눌려서 찍는 든다 찍을 듯 하면서 든다 그러면 오른쪽은 오른손인데 찍을 듯한데 드는 거는 왼손으로 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내가 찍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왼손으로 띄우는 느낌. 그렇게 하시면은 방향이랑 거리랑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좀 이제 와서 찍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왼손으로 볼리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손을 저처럼 이렇게 떼는 걸 안 하더라도 찍는 듯한 느낌은 약간만 딱 다운하면서 손목만 딱 꺾어놓고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충분히 양손을 잡아도 왼손으로 충분히 퉁 이렇게 띄울 수 있으면 똑바로 사이드 스핀이 지금 117 뭐 똑바로 가죠. 그렇다고 거리가 안 나는 게 아니죠. 8번 가지고 캐리 130 그러면 거리를 더 보내겠습니다. 더 보내볼게요. 남자들은 일단 거리가 생명이니까 캐리 140 이상 보낸다. 와서 찍는 듯 하면서 왼손 가지고 쳐올리면 똑바로 가죠. 야 사이드 스핀이 60입니다. 60이면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리가 한 140 찍었죠. 스윙이 달라지는 거 없죠. 물론 좀 거리를 보내면 스쿼트에서 이런 동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럼 더 보낸다. 그러려면은 탄도를 왼손으로 낮추고 비행기 가듯이 쑥 올라가면은 내가 낮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거의 똑바로 가죠. 이것도 150에 떨어지죠. 네. 근데 약간 오른쪽에 밀렸지만 스핀이 안 먹죠. 똑바로 가죠. 왜냐면 스핀은 오른쪽으로 다 매기거든요. 왼손을 쓸 수 있으면 왼손이 스핀을 못 매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똑바른 구질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옛날 동영상을 보고 그냥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이면 지금이라도 제 의도를 이제 옛날 동영상을 지울까 말까 그는 지우기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아 오른손은 손목 찍고 그 다음에 왼손은
끌고 와서 올리는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아까 1번 아이언을 하겠는데 1번 그 1번 아이언보다 더 치기 어려운 게 요 머슬백 옛날 머슬백이거든요. 헤드도 정말 작아요. 그 3번 아이언인데 여기에 라이플이라고 라이플 6.0 FCM 6.0 이거는 요즘 나오는 다골 X100보다 강해요. 이게 무겁고 그래서 정말 무겁고 강한 샤프트거든요. 프로젝트 X 회사의 옛날 버전인데 로리가 쓰는 샤프트보다 이게 더 무거워요. 근데 이런 것들도 왼손을 잘하면은 그러니까 1번 제가 한 1번 드라이빙 아이언보다 이게 더 어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아이언도 충분히 뛰면서 방향도 빠르게 가면서 거리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는 좀 안 나갔네. 다시 접을게요. 180m 나갔네요. 런 일단은 3번 아이언 런까지 포함하면 좋으니까. 오케이. 이렇고 정말 똑바르죠. 센서가 안 좋아서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센서가 3대 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3대 센서 중 하나예요. 트랙맨, 플라이트 스코프, 70. 근데도 스핀이 아무것도 안 가죠. 그리고 거리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쳐 올리면은 그냥 거리에 따라서 똑같은 스윙을 할 수 있는데 오른손을 쓰면 거리에 따라서 몸과 팔과 끌고 내려오는 강도와 릴리즈의 강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왼손으로 치는 이 치퀸이 그리고 왼손을 멀리 여기 겨드랑이일 때는 이 스윙이야말로 아마추어한테 가장 쉬운 스윙이면서 가장 정확한 스윙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윙으로 자꾸 이제 밀고 나갈 테니까 저는 정했어요. 아예 조던 스피스식 장타 선수의 스윙 이걸 이제 잘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옛날 영상은 지우기는 좀 아쉬워서 옛날 영상을 보더라도 지금 영상에서 자꾸 이제 새로운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옛날 영상을 보시고 오른손으로 하면 항상 하시는 아까 밴드에서 오신 분이나 다른 분들은 지금이라도 왼손으로 쳐올리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거리는 일단 오른손으로 했으니까 왼손 연습하시면 그러면 정말 난을 그리지 않는 똑바른 구질의 거리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습해 보세요.